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모터스 실장 이현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정말 전국에 딱 한 대 있는 차량입니다. 기아 더 뉴 K9 3.8 GDI VIP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6년형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5년 10월에 했고요. 키로수는 9만 6천 키로였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 7,549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2,75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더 뉴 K9 3.8 GDI VIP 모델입니다. 시장님,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아빠 차 느낌이 좀 많이 나네요. 아, 참 차 크죠? 아, 엄청 크죠. 네. 이게 이제 사실 좀 애매한 포지셔닝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부사장님 차로도 좀 잘 알려져 있는데요. 바디는 EQ900, 지금 나오는 G90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격은 또 G80급이에요. G80보다 조금 더 싼 가격대가 아닌가요? 그거보다는 비쌀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비쌀 수 있고, 요건도 3.8이다 보니까 좀 더 비쌉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아마 가성비 1등입니다. 1등. 정말 좋아요. 옵션도 좋고 차도 좋은데 가격은 정말 저렴한 차.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이제 뭐냐면, 앞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BMW 7시리즈를 많이 닮아가지고 욕을 엄청 많이 먹었죠. 또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K3, K5, K7 이 패밀리 룩이다 보니까 또 욕을 많이 먹었고, 그리고 또 이제 안 좋은 건 뭐냐면 엠블럼이 K9이에요. 기아. 야, K3, 네. K9 뭐 이런 것처럼 같은 마크를 쓰다 보니까 좀 그거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기아 K9도 이제 조금 현대 제네시스처럼, 맞습니다, 이렇게 좀 프리미엄 세단 만들 때, 네, 다른 엠블럼을 추가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뭐 K8 뭐 이렇게 시리즈가 나오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저는 이 면발광이 볼보의 토르망시처럼 약간 좀 그런 날개짓 같기도 하고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똑똑한 플랫 LED 헤드램프가 되어 있네요. 이게 라이트 하나에 뭐 1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헤드라이트고요. 이 물걸 모양 엄청 화려하지 않습니까? K9의 상징적인, 네, 그런 그릴. 약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규어 느낌도 사실 살짝 나요. 이 느낌은, 느낌 자체가 약간 제규어 느낌이 나고, 전체적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북미형이다 보니까 약간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각도 좀 져 있고, 예, 이때만 하더라도 약간 좀 둥글둥글하게 뺐는데 각이 좀 살아있다는 게 좀 독특한 점인 것 같아요. BMW처럼. 일단 외관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지금. 그죠? 그렇네요. 네.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는 50% 정도 남았고요. 휠은, 네, 조금 뭐가 묻은 거 말고는 기스는 없어 보이네요. 네, 깨끗합니다. 흠집 없이 깨끗하고요. 크롬휠 되어 있고, 민들레 모양, 민들레 꽃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덕트는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인데 약간 스포티한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런 백미러 있는 디자인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요거는 조금 더 좀, 예,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유리 돌팀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급 차량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타기 때문에 외관 실내 정말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차라 해서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찬 차들은 정말 깨끗해요. 이렇게 정말 깨끗합니다. 좀 아쉬운 점은 이게 이제 고속도어가 없어요. 이게 사실 7천만 원이 넘는 차량이고, 어떻게 보면 기아 자동차 플래그십 세단인데 고속도어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뒷모습 디자인인데요. 시장님, 뒷모습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여기 테일램프가, 네, 이제 K3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네요. 예,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런데 제가 렉서스를 타고 있는데요, LS460 이 트렁크 라인과 뒷 범버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내도 렉서스와 좀 디자인이 많이 비슷해요. 이따 실내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 트렁크. 네, 들어있습니다. 짜자잔. 어떠신 것 같아요? 와, 공간이 진짜 넓네요. 네, 엄청 넓죠.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골프백 4개가 들어가고요, 보스턴백 4개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엄청 넓은 거죠. 전국에 딱 한 대밖에 없는 LPG 휘발유 겸용 차량입니다. 와, 오늘 찍으면 내일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네. 이게 오늘 기준으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네, 전국에 정말 딱 한 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도넛 모양의 LPG 가스통 장착하시는데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K9을 못 하시는 이유가 기름값 때문에 못 하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LPG 지금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고유가 시대에 진짜 필요하신 차네요. 와, 정말 외관 깨끗해요. 흠집도 없고
어디 뭐 돌팀이라든지 까짐 이런 거, 그다음에 보통 이 부칠들을 많이 해놓으시거든요. 이 부칠도 전혀 없어요. 아주 깨끗해요. 타이어 상태는 한 50% 남아있고 휠의 흠집도 거의 없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시장님 보시기에도 깨끗하죠? 아, 관리를 굉장히 잘하셨네요. 네, 깨끗하시죠? 네, 일단은 요 뒷라인은 정말 렉서스랑 정말 많이 비슷합니다. 뒷라인 이렇게 한번 타보시죠. 네. 어떠세요? 머리 공간은 어떠신 것 같아요? 183인데 네, 널널합니다. 아, 널널합니다. 네, 네. 다리도 굉장히 널널하고. 네? 아, 우선은 시트 색깔이 굉장히 예쁘네요. 아, 브라운 시트. 뒷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동 시트 포지션. 네? 네? 들어가 있고, 뒷자리에도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둘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네?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도 중간에 깔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브라운 시트가 일단 고급스럽네요.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인 오일도 없는 차량입니다. 또한 이 차는 LPG 휘발유 겸용 차량이에요. 정말 조용합니다, 시장님. 그죠? 그렇죠. 전국에 한 대밖에 없는 차량이고. 네. 엔진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조용하네요. 진동 소음도 없고, 이 차는 또 LPG다 보니까, 아, 연비 최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 진짜 요즘에 딱 맞는 차가 이 차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기름값이 아까워서 이제. 네. 고민하고 있던. 네. 그런 분들이라면. 네, 맞아요.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사실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 사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V6 3.8 자연흡기 엔진을 탑재하였고요. 334마력의 40.3토크, 후륜구동 방식의 자동 8단 미션입니다. 복합 연비는 9.3km입니다. 일단 제가 실내에 샀습니다. 옵션이 얼마나 좋냐면요. 일단은 HUD 들어가 있고요. 360도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반절 주행, 차간거리 유지와 차선 이탈 방지 들어가 있고요. 이런 구조 자체는 약간 BMW 느낌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은 열선 통풍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전원 시트 들어가 있고, 렉시콘 오디오 사운드가 되어 있습니다. 차체를 좀 올릴 수 있는 버튼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전자식 기아 노브 들어가 있고요. 오토 홀딩과 드라이브 모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과 하이글로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약간 살짝 우드 하이글로시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또 하이글로시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어요. 이렇게 하이글로시 해놨다는 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천장은 또 스웨이드 재질인데, 사실 대형차들은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없거든요. 보통 이 앞쪽에만 달아주는데 이건 파노라마 선루프예요. 와,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뒤에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쾌적함을 느낄 수 있겠네요. 와, 정말 날씨 좋은 요즘에는 덥지도 않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좀 멀미날 정도로 좋을 것 같은데. 뒷좌석 어떻습니까? 회장님 자리인데. 진짜 회장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고요. 네. 굉장히 널찍하고. 네. 쿠션감도 굉장히 좋네요. 이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차가 크다 보니까 개방감이 엄청납니다. 이게 굉장히 편안하네요. 네, 제가 시험장 한번 나와볼까요?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차가. 이 차에도 단점이 뭐냐면은 초반에 이제 토크가 좀 적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힘이 조금, 그러니까 딸리다는 느낌은 아니고, 이게 이 정도 급이면 이게 툭 치고 나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적다. 제네시스는 사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G80 같은 경우에는 조금 초반 스타트가 조금 힘이 딸리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차의 또 단점이 이게 후륜 구동 방식의 기반이다 보니까 약간 좀 밟았을 때 아니면 핸들을 흘렀을 때 그 잔소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후륜 구동을 탔을 때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있다고들 하시니까 생각보다 출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출렁인다는 게 뭐냐면 이게 차가 크고 이렇게 소프트한 차들은 사실 굉장히 좀 구름이를 나는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좀 서스펜션이 좀 딱딱한 느낌이 있네요. 어떠세요? 너무 편해서. 네. 잠이 올 정도로. 아예 잠들 뻔했네요. 제가 아시는 지인은 K9 이 중고를 사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타냐 했더니 어머님이 굉장히 연로하시대요. 그래서 자기가 SUV를 계속 고집해서 탔는데 어머님이 SUV 타는 걸 너무 힘들어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 다니시고 모시고 다니기 위해서 이 K9을 샀습니다. 근데 너무 만족하신다고. 근데 정말 사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옵션도 좋고 승차감 좋고. 와, 지금까지 저와 함께 K9 3.8 GDI VIP 모델을 보셨는데요. 시장님, 이 차에 총평 좀 해주시죠. 이 차는 이제 전국에 딱 한 대밖에 없는 LPG 휘발유 겸용 차량입니다. LPG 휘발유 겸용 차량 정말 전국에 딱 한 대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관리 잘 되셨어요. 정말 보시면은
외관 실내 정말 흠집을 데 없이 너무 관리 잘 되셨고요. 기름값 때문에 사실 이 K9 대형차들을 못 타시는데 정말 빨리 전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전국에 네. 한 대밖에 없으니까 네. 이거는 정말 빠르게 네. 출고가 될 것 같네요. 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할부는 은행 금리로 맞춰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차가 아니더라도 전화 주시면 다른 차로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드모터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